자, 지금부터 옥상 공간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은 대체로 다음 세 가지 종류의 집이 있죠. 경사 지붕이 있는 집, 그 다음에 평슬라브 지붕으로 된 집, 그 다음에 경사 지붕과 평슬라브가 혼합되어 있는 그런 집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경사 지붕 있는 집은 다락을 사용할 수 있고, 최상층에 방수나 단열에 유리한 점이 있는 집이죠. 그렇지만 이런 집은 공사비의 증가 요인이 될 수가 있고, 이게 다락 공간이요. 그 다음에 옥상 공간을 활용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도 있고, 모던하지 못한 그런 단점은 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평슬라브 지붕은 다락을 사용할 수 없고, 최상층의 단열에 불리한 점은 약간 있지만, 옥상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거나, 모던하고 간결한 외관을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사 지붕과 평슬라브 지붕이 혼합되어 있는 이런 집을 보면 다락도 사용하면서 옥상 공간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옥상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배경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본다면 일반적으로 대지의 규모는 대략 한 7, 80평 정도 주택인 경우에 그런 대지가 일반적인데 이렇게 협소한 대지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 다음에 주차 공간을 또 만들다 보면은 1층에는 마당이나 정원, 꽃밭 등 취미 공간을 만들 수 없는 그런 것이 문제죠. 더군다나 또한 정원을 만든다 한다 하더라도 1층이 오픈되어 있어서 울타리를 못하기 때문에 대체로 불편하다고 오픈되다 보니까 좀 프라이빗 좀 사적으로 즐기는 데좀 약간 제약이 있을 수가 있죠. 이러한 거를 좀 커버하기 위해서 최근에 옥상 공간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공간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지가 70평인 대지에 건폐율이 60%라 한다면 대략 한 40평 정도의 옥상의 면적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40평의 면적을 1층에서는 도저히 확보할 수 없는 이 40평의 면적을 옥상에서 활용한다 한다면 대단히 차별화된 주택을 건축할 수가 있는 장점도 있고 특히 이러한 공간은 프라이버시한 공간으로서 아주 사적으로 또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옥상 정원을 만들게 되면 최상층의 단열과 복사열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이죠. 옥상에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략 한30 내지 50cm 정도의 흙을 복토를 하게 되거나 또는 이 데크 있는 부분에서는 하부에 단열재를 집어넣어서 단열을 하기 때문에 최상층의 단열과 태양열에 의한 복사열을 차단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옥상 공간은 위에서 얘기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가족이 함께 할수 있는 단란한 공간으로서 아파트나 일반 주택에서는 특별히 가족과 함께 취미생활을 같이 하거나 할 만한 그런 공간이 없는 것이지 문제인데 이런 옥상 정원을 만들게 되면 꽃밭이나 텃밭을 가꾸면서 가족들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기도 하고 서로 돕고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단란한 공간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옥상 정원을 만들려 한다 한다면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 이렇게 하려면 설계 당시부터 계획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기존의 옥상에도 옥상 정원을 만들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는 옥상에 조경을 위한 어떤 그 하중이 들어가는 조경석이나 또는 흙이나 이런 각종 조경물들이 어떤 구조적으로 안전한지에 대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 당시부터 한다면 그것이 가능한 일이고 특히 옥상 정원의 공사를 하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이런 하중이 많이 나가는 옥상 조경석이나 흙 같은 거를
크레인으로 한꺼번에 어느 한 지점에 집중적으로 올려놓고 공사를 하기 마련인데, 이렇게 되면 그 지점에 집중적으로 하중이 가해져서 건물에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을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도 유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옥상 조경을 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도록 한다면, 방수공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옥상 단방수보다는 옥상 조경을 위한 방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고, 또한 배수도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일시적으로 폭우가 쏟아지거나 장마철인 경우에 이런 옥상에 쏟아진 빗물들이 한꺼번에 쫙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강구하거나, 또한 중요한 것은 방근 대책인데, 옥상에 심은 나무의 뿌리가 방수층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책들도 중요해서, 바로 이러한 것들은 옥상 정원에 대한 설계나 공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게 맡겨서 일을 시키는 것이 좋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옥상 정원을 만들게 되면 활용한 사례들을 보면은 꽃밭이나 텃밭, 연못, 정자, 새장, 그 밖에 어린이들의 놀이터, 가족들의 휴식 공간, 또 이불빨래 같은 거를 넣을 수 있는, 말릴 수, 건조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김장이나 또 허드렛 일을 또 밖에서 할수 있는 일들에 있어서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이고, 특히 중요한 거는 이런 옥상 정원이 있으면은 계절을 만들 수도 있고 계절을 만끽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그런 공간이 될수 있겠습니다. 이런 장점으로 말미암아서 옥상을 녹화 공간으로 장려하는 그런 추세이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런 걸 위해서 금융 지원을 하거나, 또는 건축법적으로는 조경 공간으로 옥상 조경을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도시 주택인 경우에는 지구단위 지침이 신도시의 경우에 설정이 되게 되는데, 그 지침에 의하면은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이 사진은 어느 신도시의 상가주택의 사례인데, 이 모두가 지붕을 의무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러한 경사지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판교 신도시 경우는 그렇지 않고 나머지 신도시는 거의 대부분 이러한 지근의 지침이 있는 건데, 거의 지침에 보면 30% 정도는 평지붕을 할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또 이러한 점들을 잘 활용하고 설계를 잘 하게 되면 이런 경사지붕이 의무화되어 있는 지역에서도 옥상 정원을 효율적으로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신도시가 아닌 지구단위 지침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일반 지역에서는 경사지붕을 하든 평지붕을 하든 관계없기 때문에 건축주의 또는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서 옥상 정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판교에 있는 단독주택의 옥상 정원의 사례를 들어서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꽃밭을 생각해 볼수 있겠죠. 이 집에는 넓은 새장도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꽃밭인데, 꽃밭에는 수련도 있기도 하고, 수반과 또 각종 이런 나무, 보관나무나 소나무, 또 조팝나무, 또 거기에 또이 조경석과 어우러져서 낮은 소나무, 또 이런 여러 가지 꽃들을 심어서 상당히 운치 있는, 정취 있는 꽃밭을 만든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봄에는 이런 몇 가지 소품만 갖다 심으면 이 봄을 느낄 수가 있기도 하고, 또벽 쪽으로는 이렇게 조경석과 나무들을 잘 어우러져 배치하게 되면 아주 운치 있는 그런 꽃밭을 만들 수 있게 되겠죠. 또 이렇게 5월에는 이 술장미가 피어서 계절을 즐길 수도 있는 그런 장점도 있겠습니다. 꽃밭은 옥상 정원에서 가장 할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또 텃밭도 옥상 정원을 만들면 아주 유용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이 집은 지금 대략 한 20평 정도의 텃밭이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꾸미면 웬만한 주말 농장의 텃밭보다도 더 넓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곳에는 고구마와 그 깻잎 또는 파, 상치 같은 이런 야채들을 심을 수도 있기도 하고, 이쪽에 이 코너 부분에는 이런 왕보리수를 심어서 이게 수확한 그 사진인데, 또 이건 또 파도 이렇게 수확할 수가 있기도 하고, 고구마, 감자, 또 토란 같은 이런 야채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거는 전혀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정말 그 유해하지 않은 식물을 야채를 얻을 수가 있는 건데, 특히 중요한 거는 주말 농장인 경우에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옥상은 정원인 경우에는 바로 위로 올라가면 옥상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좋아서 수시로 가족들이 같이 돌볼 수도 있기도 하고 같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아주 효율적인 그런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또 정자의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 옥상 중으로 한 켠에 이런 정자를 만들게 되면 한여름에는 가족끼리 이렇게 더위를 피해서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될수 있기도 하고, 때로는 여기에 모기장을 쳐서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이쪽에는 이 연못이 있는데, 이쪽에가 정자죠. 여기에 또 지붕이 있기 때문에 빨래를 건조시킨다거나, 또는 뭐 생선들을 또 이렇게 말리는데 아주 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집에 있는 새장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장은 길이가 한 5m에 이 폭이 1.5m, 높이가 2m쯤 되는 그런 넓은 새장으로서 이런 새들이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면서 아주 때로는 이렇게 둥지를 틀어서 알을 낳고 또 새끼를 부화시키는 그런 과정도 즐길 수가 있기도 하고, 또 마당 한쪽에 옥상 정원 한쪽에는 이렇게 독립된 새장을 만들어서 또 새들을 또 기를 수도 있는, 포도나무하고 이렇게 어우러져서 상당히 운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서 독특한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연못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 새장 옆에 이쪽엔 또 이게 정자인데, 정자와 새장 사이에 이 원형의 연못을 만들어서 이쪽 여기에는 잉어나 금붕어를 기르고, 수초와 돌들을 잘 어우러져서 이렇게 배치하게 되면은 상당히 멋스러운 이 연못이 되겠고, 이런 연못은 아이들에게 참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그런 공간이 되고, 어린 시절의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옥상 정원이 있으면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가족들의 휴식 공간, 빨래, 김장 뭐 이런 걸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한쪽에 데크에서 가족들이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른다거나, 어린이가 있는 경우에는 간단한 이 수영장을 만들어서 옆에 수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수영장도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아주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고, 이 옥상 쪽은 햇빛이 좋은 날에는 이불 빨래를 말릴 수도 있기도 하고, 생선을 말리는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경우죠. 다음으로 옥상 정원을 가꾸게 되면 여러 가지 이 수확을 하는 즐거움도 맛볼 수가 있는데, 가을에는 이런 모과가 이렇게 담스럽게 열려 있기도 하고, 봄에는 또 앵두가 아주 맛깔스럽게 열려 있죠. 또 포도가 풍성하게 열려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왕보리수 나무인데 상당한 양을 수확할 수가 있기도 하고, 또 고구마나 이런 콩 또는 딸기와 야채들을 이렇게 수확한 그런 사례를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림으로 보고 있는 건데, 이거를 동영상으로도 있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에 이 새장을 동영상으로 만든
유튜브인데 잠깐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밭 앞에 있는 이 새장입니다. 아주 넓은 새장이지요. 이 안에 새들이 자유자재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새장 내부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날아다니기도 하고, 이런 둥지에 알을 낳기도 하고, 신비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새장의 경우이고, 다음으로는 꽃밭을 한번 소재로 한 유튜브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집에 있는 꽃밭에 피어 있는 장미, 또 이 황미꽃이죠. 마가리트도 피어 있기도 하고, 금농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다양한 꽃들을 심어서 아주 정취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텃밭 사례를 하나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동영상에 관한 주소는 아래 글에다가 첨부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고추를 심어 놓은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여기 이제 포도나무도 잎을 피고 있습니다. 상추가 심은 장기에 심겨지는 장면이네요. 자, 이러한 공간들은 가족들과 같이 함께 하면서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보람 있는 그런 가족들만의 공간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옥상 정원에 관한 옥상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제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유익한 자료를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버튼을 누르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